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그 실태조사가 99, 2002, 2005 이렇게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했던 자료를 갖고 일단 자원봉사와 그 기부문화 실태가 어떤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에 걸맞는 나눔은 아직 이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OECD DAC 23개 회원국 중에 18위 정도로 그 기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GNI 대비 ODA 비율은 0.12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 문화가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나? 문화 확산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올림픽이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움직임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정착하고서 정부와 이제 손잡고 그게 인프라가 확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성급하게 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례를 이제 볼수 없을 정도로 248개, 249개 중앙센터까지 그런 인프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그 기반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관에서 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힘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좀더 기본적인 그런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끌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엔이 2001년에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딱 10년이 되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전에 알코올 예방 운동을 하는 이제 단체는 한 100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나눔 문화나 자원봉사 이것도 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조금 지금부터라도 이제 단추를 좀 제대로 끼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제를 잠깐 이제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과제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직 좀 정체다. 왜 그럴까? 저는 다시 근본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센티브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려고 지자체에서는 좀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인센티브 없으면 잘안 움직이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근본 의미가 정말 해봤던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쌓고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또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다시 가질 것인가. 이게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성과 무보수성, 그 다음에 공익성, 이세 가지를 자원봉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훼손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랑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면 좋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저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브론트위시빌도 유치원생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 확산이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어려서부터 그게 체득화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까지 또 은퇴 후에도 기업에 종사시다 은퇴 후에도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고 이제 자원봉사라는 게 그냥 좋은 일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한 활동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을 줄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을 보시면은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선 가치 교육이나 공익 광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 홍보 이런 것들이 일단은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문화학단을 위해서 예술가 작가들의 자원봉사 소재 작품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재능나는 캠페인 같은 또 블런트인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후생교육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자원봉사 센터가 아예 평생 교육 기반과 동일시될 정도로 교육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 보장 문화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 그 다음에 인프라의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 인프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IT, 정말 정보와 사회에 맞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인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문 인력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와 기부가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상호 계속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제도적인 뒷받침.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이고 저희 자원봉사단 임직원 자원봉사단 리더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시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여배우이자 나눔 사랑과 나눔을 직접 실천했던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그 생전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시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감사합니다.